사랑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마다 희망의 촛불을 켜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여 의무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통 큰 결정과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육재정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와 전국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이라는 위업도 이루어냈습니다. 지속적인 고교 체제 개편과 학교 현장 지원의 결과로 읍면고등학교와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관적 행복감도 상승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의 조사 결과와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제주교육은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있는 교실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예술적 감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 문예체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과정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교원들이 해외 학교 및 국제학교 파견연수를 확대하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영장을 중개축하여 초등학교까지는 생존 수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주형 교육복지체계를 만들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안착시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뿌리내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따뜻한 희망 교육으로 2017년 새해 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